인권이 없지요. 있을 수가 없지요. 개인은 그저 독재자와 공산주의 일당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. 자유가 왜 소중할까요? 예, 천부인권의 개인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. 지금 홍콩 사태에서 보듯이 일국과 이체제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. 반드시 어느 한 체제로 통일되게 되어 있습니다.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유인으로 살 거냐, 노예로 살 거냐, 둘 중에 하나입니다. 교육부는 북조선 체제로 변혁시키려는 레닌이 말한 쓸모있는 바보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. 교육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소중한 유산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줘야지 북조선과 같은 지옥으로 인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. 그래서 진정 존경받는 역사적 청지기로서의 바른 교육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요청하는 바입니다. 이상입니다.